소리와 원스의 작연은 2024년 2월 26일에 두 형제가 태어났어요. 오늘이 38일 차가 되었고 오늘은 목욕과 기초 미용을 했답니다. 이제 새 가족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두 형제만 태어나서 그런지 아기들이 더 토실토실한 것 같아요. 엄마 아빠가 다 쇼를 뛰어서 그런지 체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. 엄마, 아빠 다 건강하고 형제들 역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답니다. 한 달이 지난 강아지는 더 많은 사회화가 필요할 것입니다. 다른 강아지와의 상호작용 및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강아지는 이제 주변 환경을 더욱 호기심으로 탐험하고 놀이를 즐기기 시작할 것입니다. 장난감이나 씹을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. 한 달이 지나면 강아지의 배변 훈련이 진전될 것입니다. 아직은 훈련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일관된 훈련이 중요합니다. 강아지는 한 달이 지나면 주인이나 가족 구성원을 인식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즐길 것입니다. 보호자와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강아지마다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난 강아지는 그들의 성격을 조금씩 드러낼 것입니다. 어떤 강아지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을 수 있고 다른 강아지는 더 고요하고 차분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징은 강아지의 성격, 환경 및 훈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강아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. 비숑은 사랑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. 38일 된 소리와 원스의 형제들은 이제부터 이유식을 시작합니다. 며칠 있으면 엄마와도 분리가 될 거예요. 건강하게 커준 요 형제들을 가족으로 맞이해보세요. 본 양상담은 010-6667-6444-도구뉴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